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판엔 출석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간 전두환 씨에게 경찰 경호까지 동원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과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았지만 교육 현장에는 일제잔재가 여전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친일 흔적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한 수용자가 광주와 전남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단가를 후려치는 갑질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엔 안 나오는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 갔던 날, 경찰이 경호까지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부를 농락하는 전 씨를 언제까지 세금으로 지켜줘야 하냐는 비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부인 이순자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친 12월 6일. 경찰청이 전 씨에게 지원한 경호 인력입니다. 경정 1명과 경위 3명으로 모두 4명의 경찰관이 경호 업무를 맡았고 승용차 2대가 지원됐습니다. 평소 전 씨 집에서 대기하며 경호하는 경찰관 5명 중 4명이 골프장까지 함께 이동해 경호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골프장을 드나들며 결국은 사법부를 농락을 한 셈인데요. 거기에 우리 공적 조직인 경찰이 경호를 도왔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전 씨에 대한 경찰 경호는 지난 1995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재판에 받고 내란 목적 살인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을 살던 기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20여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는 예외 조항이어서 필요하다 판단되면 이어가게 돼 있고 국가 안보 업무를 다뤘던 전직 대통령이라 경호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전두환 씨 자택 앞 경비 업무를 하는 의무 경찰들을 올해 말까지 철수하겠다고 했지만 연간 2억여 원이 드는 경호는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 씨에게 경호를 해줘야 하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은 무시하고 경호 속에 골프를 쳐 경호 중단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과 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교육 현장에는 일제잔재가 여전합니다. 학교림이나 교과 등의 친일파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남구 기자입니다. 광주 광덕중고등학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후손들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교가는 친일 음악인 김성태가 작곡한 것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 세운 학교의 학생들이 친일파가 만든 노래를 불렀던 셈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선조들이에게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TF팀을 구성한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 학생운동의 발원지인 광주 제1고등학교 교가를 작곡한 이용렬과 전남대학교 교가를 작곡한 현재명, 광주 대동고 등 8개 학교의 교가를 만든 김동진은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음악인들입니다. 광주 백일초등학교는 친일 반민족 행위가 드러난 김백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6년 학교 이름을 성진초등학교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처럼 각급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으로 청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친일 잔재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전수조사하고요.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 있은 지 한 세기가 됐지만 일제의 잔재는 아직 우리 주위에서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형을 받은 수용자가 광주 전남 지역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수용인 명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독립운동 관련 수용자 5,323명 가운데 광주 전남의 수용자가 1,9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광주 전남의 수용자들은 대부분 호남 의병과 3.1운동 참여자였고 37%에 해당하는 727명은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이 어제 도쿄 미쓰비시 본사에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에 미쓰비시가 응하지 않으면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정비단가를 후려치는 갑질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비업체와 소비자들이 제도 개선과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삼성화재 측은 법으로 해결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충돌 사고가 난 택시를 제대로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300여만 원. 택시회사 측은 보험회사에 해당 수리비를 보상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일방적으로 30%가 삭감된 채 지급됐습니다. 나머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입장인데 그걸 자기들이 원하는 공장이 아니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소비자한테 피해를 보라는 것은 그건 보험사의 횡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업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비 단가 후려치기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정해놓은 단가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는 정비업체에는 고객들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일쑤입니다. 정비업체 측은 삼성화재가 정한 단가로는 정상적인 수리가 불가능하고 인건비조차 거진질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제대로 고치고 제대로 저희가 작업한 만큼은 받아야지만이 저희 직원들 복지라든가 고객들 그만큼 차 완벽하게 수리해갖고 나간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삼성화재의 슈퍼갑질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정도로 횡포가 심하지만 회사 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 다 토대로 해서 안내는 드리고 있고요. 뭐 저희가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기준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삼성화재는 정비 단가를 조정하기 쉬운 업체를 우수협력업체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 기간이 짧고 수리 비용이 낮을수록 등급을 높게 주는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삼성화재 직원들조차 업체의 정비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특징이에요. 정작 저 삼성화재 직원들은 거기다가 입고를 안 하고 다른 데 서비스 쪽으로 많이 입고 하거든요. 정비 단가를 후려치는 삼성화재의 갑질은 현대나 기아차 직영 서비스 센터에는 예외여서 힘없는 업체만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광주 동구 소태동의 한 거리의 전봇대를 검은색 벤츠 SUV 차량이 들이받아 인근 지역 200세대의 전기 공급이 30분가량 끊겼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 직후 도망갔다며 목격자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뒤쫓고 있습니다.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녀와 동거녀 아들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안모 씨에게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영암군의 한 축사에서 축사 투자금 문제로 다투던 중 사신혼 관계였던 동거녀와 동거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근대도시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문화재청과 목포시는 이곳의 근대 자산을 활용해 올해부터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비는 오는 2023년까지 모두 500억 원이 책정됐고 1단계인 올해는 전체 사업비의 22%인 11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근대 건축자산 30곳을 매입하는 데 45억 2천만 원, 등록문화재 보수에 24억 원, 정밀 실측과 학술조사 등에 4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근대 건축자산 매입 대상은 등록문화재 15곳을 포함해 3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가운데 5곳의 소유주 주소는 서울시로 돼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손혜원 의원, 보좌관의 남편 명입니다. 목포시와 문화재청이 근대 건축자산 매입 과정에서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이 가능한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일이 진행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포시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매입 대상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창업몰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 대상 지역으로 급부상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이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광주형 일자리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광주시청 초청 강연에서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쟁점이 된 임금단체 협상 유예 조항에 대해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경제와 노동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노조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투자는 지난달 조의식 직전 임단협 유예 조항에 따른 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가 공동주택 시공 상태를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을 운영합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은 건축과 토목, 전기, 통신 분야 전문가 등 60여 명으로 구성돼 공용 부분과 주차장, 조경 등을 점검하고 결함과 하자에 대해 자문합니다. 점검 대상은 300대세 이상 아파트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 중 구청장이 요청한 공동주택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월급여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오는 3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순천시와 나주시 등 16개 시군이 이달 안에 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농협에 수매약정 후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에서 월별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농가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 경영을 위해 올해 도입됐습니다. 지난 7일 불이 난 목포 먹자골목 피해 상가를 위한 임시 판매장이 오는 21일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목포시는 설 대목 전 임시 판매장 개장을 위해 먹자골목 인근 공영 주차장에 가로 5m, 세로 5m 규모 몽골 텐트 15개와 방범용 CCTV 8대, 공동 수도 시설과 전기 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임시 판매장에는 화재로 피해를 본 13개 점포 중 10곳이 입주해 영업할 예정입니다.